넘나. 임대료는 충분히 드리겠네요. 저 이 무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.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무대 임대료 내고 저도 와요. 제 노래 광고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드린 이 노래가 2003년에 발표했습니다. 15년 됐네요. 근데도 히트가 안 됐잖아요. 이보다 더 먼저 또 발표한 게 1990년에 여식의 눈물을 발표했습니다. 그것도 안 됐네요. 그 사이에 또 중간에 무시하게 많이 발표를 했는데도 안 됐네요.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만하려고 딱 접어버리고 이제 노래 포기하고 저기 미사리라는 데 가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다 안 돼 먹었어. 아, 내 운명은 이거구나. 그래가지고 에이 각설이장이나 나가서 이제 엿이나 팔고 저도 살아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안 되겠어요. 이게 또 이제 마약 같은 발동이 실실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또 노래를 하나를 더 마지막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노래를 홍보하려고 전국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면 다 찾아다닙니다. 근데 이 임대료 오늘 받으러 안 오네요. 인심들이 좋으신가 보다. 얼른 오늘 네, 오늘 임대료 받으러 안 오시네. 저 근데 반바지 입었습니다. 다음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. 네, 아주 옛날 노래인데 아실 만한 겁니다. 같이 하세요.
그래서